이제 먹방에 대한 소감 그리고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라이브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즘 요 근래에 나왔던 그런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팬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팬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팬분들이랑 어쨌든 프로스트미로 1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조금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멤버 모두들 간에 이제 한두 가지 오해들이 생기면서 풀지 못하면서 좀 쌓인 거죠. 그게 좀 서로 간에 속상한 마음? 불만으로 약간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졌습니다. 이번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 다툼, 곡, 준비 중에 지적 등의 서운함과 속상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이 부모님께 전달했고, 우리 부모님은 다른 문화 있잖아요. 한국이랑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브라질을 못 가는 상황이 계속 되어 통화하면서 뭐 여성 통화 텍스트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끝나면 브라질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모님 만나고 리프레시 한 시간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현이한테, 바돈이한테, 주리언이한테 그런 소문들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멤버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일어난 문제들이 인종차별이나 다른 사골이므로 편집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약간 속상했어요. 걱정을 하면서 있었던 작은 트러블 해외 일정 중보다 자유로 인한 오해를 서로 간의 관계에 소모하게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멤버를 다루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활동 중에서 서로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오해로 커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플렉스완을 도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블랙스완이 조금 더, 블랙스완이 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서로 이해하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로 인해 또는 성격 차이로 인해 작은 문제들이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저희 잘 헤쳐나가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저희를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큰 사랑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루미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블랙스완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네. 다음이 더 기대되는 블랙스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다음 라이브에서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저희 블랙스완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